유대인들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해가 성공은 했는데 놓친 게 있어요. 열심히 하다가 복음 탁 놓쳐버린 거예요. 복음 놓쳐버리면 새 절기의 의미 놓쳐버린다니까요. 그래서 성공은 했는데 재앙이 말. 유월절의 축복이 뭐냐 말이에요. 여러분과 우리의 후대가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날입니다. 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다. 우리는 이 축복을 알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. 오순절의 축복. 오순절의 축복이 뭡니까?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와 계시잖아요.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겠죠. 이게 내게 충만하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. 수장절은 뭡니까?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줬잖아요. 그러고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 전할 권세도 주신 거예요. 이 정도가 아니죠.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이 가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겁니다. 이것 가지고 2, 3, 7 나라 후대 살리는데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뭐죠? 그래서 매일 새절기요 교회 모여서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포럼과 기도와 응답을 보이시네요.